자, 정의대박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뉴로모듈레이션, 경두개 직류좌국술, 경두개 자기좌국술 이런 치료들이 조금 낯설고 이런 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케이스는 너무너무나 많지만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치료받으셨던 케이스를 하나 한번 뇌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치료 전, 치료 후, 자, 치료 전, 치료 후 이제 뇌파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정상적인 뇌파는 이제 녹색에 가까운 색깔이 많을수록 정상적인 뇌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정도의 뇌파 양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치료 전에 붉은 게 많이 올라간 거, 또 파랗게 된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요 세타파라는 게 많아진 거, 또 베타파라는 게 감소된 거, 이런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이라고 하는 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 때 이렇게 세타파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게 뇌기능 장애에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이제 뇌파상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파상의 이상을 역시 이제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미 이제 페이턴트 특허를 검색을 해보면 이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을 TMS 이런 이제 자기자국술 이런 걸로 치료하는 거를 특허를 다 외국 사람들이 걸어놨더라고요. 이미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게 TMS나 DCS나 이런 치료로 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뭐 경험적으로 미리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특히나 이렇게 세타파가 증가된 모습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들면은 뭐 우울감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기억력 이런 게좀 떨어지고, 이제 다양한 전두엽 기능 저하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이런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세타파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붉게 증가가 되어 있는 뇌 기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이셨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기억력,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우울감도 굉장히 좀 심하고 또 이제 불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한 이제 이런 분이셨죠. 이분을 TMS로 이제 치료를 쭉 지속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 횟수로 한 15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병원에 항상 비슷한 시간에 같은 요일에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뇌파를 측정을 했는데요. 전에 보였던 막 붉고 파랬던 이런 패턴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개선이 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역시 이렇게 뇌파가 개선이 되면 증상 역시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도 좀 나아지고 의욕도 좀 생기고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뇌파상의 변화를 보이기 전에 보통 한두 달, 두세 달이 되기 전에, 보통은 증상은 개선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뇌파상의 이상 패턴이 없어지는 것보다 증상 개선은 훨씬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5개월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뇌파를 찍었냐? 이 뇌파의 변화가 증상의 개선보다 더 느려서 너무 빨리 뇌파를 찍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뇌건강 상태가 좋아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은 적어도
지나고 난 다음에 뇌파를 다시 측정해 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게 증상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울감도 좀 줄어들고 이런 증상까지도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신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증상의 개선과 뇌파가 좋아지는 게 병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뇌파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월수가 한 6월에서 한 11월, 그러니까 이분도 한 4, 5개월 정도는 지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뇌파 패턴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패턴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좋아졌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10번 정도 시술을 진행을 했는데 주로 전두엽 쪽에 TMS라고 하는 장비로 전두엽을 좋아지게 만드는, 제가 아까 이거를 시상피질 부조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두엽 쪽에 맞춰서 치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두엽의 이상 패턴이 다른 부분들 포함해서 다 많이 개선이 되었죠. 네. 자, 근데 이분은 중간중간에 뭐 2주 만에도 오시고 꾸준히 아주 규칙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한 4, 5개월 지났는데 또 이분은 증상은 전혀 좋아진 게 없다, 나는 우울감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매번 올 때마다 이 증상의 개선이 뭐 잘 모르겠다고, 잘 못 느끼겠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중간에 중단을 하고 뇌파를 먼저 찍어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이런 케이스인데요. 결국은 4, 5개월 뒤에 보니까 뇌파 상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거죠. 또 이 뇌파를 찍을 때쯤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같이 오셨는데 또 보호자 말에 의하면 전혀 개선이 없었던 거는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집에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의욕적인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증상의 개선이 전혀 없다, 옛날만큼 우울하고 옛날만큼 불안하고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변에서 관찰된 증상은 좀 개선이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90점을 맞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은 90점 가지고 와, 넌 진짜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아, 90점 나 너무 못 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내가 나의 상태를 느끼는 거는 이렇게 좀 주관적인 평가가 내가 나를 얼마나 이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뇌파 측정을 해보면 분명하죠.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나한테, 나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 TMS 치료를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조금 예민하신 분은 첫 번 치료에 확 뭔가 뇌가 업되고 어떤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들을 느끼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굉장히 매일매일 울고 있었던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약도 이것저것 써보고 안 돼서 TMS를, 굉장히 옛날 이야기예요. TMS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너무 계속 울길래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서 TMS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해서 TMS 치료를 했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날부터 울음을 멈추고 울지를 않더라,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느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처음에도 1회 받았을 때도 느낌이 보통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첫 번째 어느 정도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한30% 정도는 한두 번, 세 번, 네번좀 이렇게 한달 정도는 지나가야, 아, 내가 뒤돌아봐서 생각했을 때, 아, 그동안에 나한테 이런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한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금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보호자에 의해서, 아, 이런 게 조금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는.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저희 나라에 외국에서 이런 TMS, DCS 같은 뉴로모듈레이션 치료에 굉장히 유명한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강의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가 보기에 한 20~20% 정도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한 케이스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한 조금은 한 10% 정도에서 이런 치료에 어떤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증상의 변화를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해서 정말로 이분의 이제 이 치료가 뇌파를 변화시키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더 지속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렇게 TMS 치료에 대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경험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받은 어떤 느낌과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네. 왜 정신건강의학 쪽의 증상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자각증상이나 이런 게 아주 딱 부러지게 분명한. 왜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뭔가 기침이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딱 부러지는 증상. 그래서 이거를 본인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뇌파를 기준으로 삼고 그 비교를 해서 효과를 평가를 해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